뜨거운 사람들 3위 아이린. 지난 추석 방송된 2018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레드벨벳 아이린이 양궁 여제로 등극했습니다. 아이린이 참가한 양궁 경기는 지난 대회 챔피언인 오마이걸이 불참한 가운데 준결승전에서 트와이스의 쯔위랑 만난 레드벨벳. 앞서 쯔위가 정확하게 9점을 명중했지만 얼음공주 아이린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트와이스를 무너뜨리며 레드벨벳을 결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렌즈를 깨버리면 제가 결승전에 앞서 전현무의 깜짝 공약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시그니처가 퍼펙트 골드였거든요. 맞아요. 치킨이라도 네. 걸어서 퍼펙트 골드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모든 선수들에게 치킨을 쏘겠습니다. 팽팽했던 결승전 초반 웬디의 충격적인 0점으로 위기에 빠진 레드벨벳. 네, 하지만 얼음공주 아이린은 침착하게 관역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퍼펙트 골드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아이돌로서는 다섯 번째 퍼펙트 골드. 자, 8점 밑으로 레인보우 재경, 포미니 소연, EXID 정화, 혜린에 이어서 3년 만에 얼음공주 아이린이 퍼펙트 골드를 기록했습니다. 렌즈 깼어요? 몇 년을 못 깼더니 왜 인지 마스터 렌즈를 깨는 거야? 역시 아이린 나중에 좀 나 좀 봐. 네. 예. 아이린 덕분에 전현무는 공약대로 치킨 150마리를 썼고 아육 대 치킨 파티가 열렸습니다. 10점 쓰신 아이린 선배님에게도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궁 여자로 거듭난 아이린의 다음 대회 활약을 기대합니다.